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. 아닙니다. 2020년이 이끌어갈 기대되는 뷰티 아이콘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. 네, 네, 정말. 부산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뷰티 아이콘이라니 제가 정말 내일부터 진짜 어떤 모습으로 다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부담되시나봐요. 너무 네. 기분이 좋기도 해요. 네. 소비자분들이 또 직접 뽑아주신 거라서 네.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네. 또 지금 이제 예능 프로그램 KBS 개는 훌륭하다랑 팔로우미 MC로 활약하고 있는데 네. 제 입으로 활약 죄송합니다. 네. 근데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연기자로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2020년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뷰티 아이콘에겐 저희가 꼭 드리는 질문입니다. 뭔데요? 이유비 씨에게 아름다움이란? 뭘까요? 네. 작가님, 저 작가님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네. 뭐 이너뷰티가 중요하죠. 이런 거 네.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? 아름다움이라는 아름다움이란 네. 저는 네. 건강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모두 모두 건강하고 맞아요. 행복한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아, 네. 이너뷰티를 갖추신 것 같아요. 아유, 아닙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.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. 외쳐주세요.